셋.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동료님들입니다. 갑자기 이런 영상을 키게 된 게 오래전부터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딱 결론이 나와가지고 동료님들이 이제 제2의 멤버들이 네, 뽑혔습니다. 그렇죠. 네. 저희들이 이제 각자가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수소문 끝에 정말 서치 끝에 저희가 이렇게 발탁하게 됐거든요. 아무래도 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보니까 좀 되게 조심스러웠던 분들 약간 좀 그런 그렇지. 면이 있었죠, 저희들이. 네네네.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의 감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고 좀 못 본, 와, 이런 캐릭터들은 그렇지요. 진짜 못 봤다 하는 그렇지.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2의 멤버로 뽑았는데. 이게 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야 네. 더 새로운 재미가 나오지 않나. 그렇죠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. 근데 일단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저희보다 좀 더 미친놈들 같거든요. 맞아요. 제가 볼 적에는. 네네네. 그 사실상 뭐 채널명을 뭐 미친놈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번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뭐 세 명 동료님들 기존 멤버들은 뭐 영상이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아마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이 제2의 멤버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이제 맞지 않나. 합격하면서 그분들이 예. 저희보다 나온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일단은 저희도 한번 또 리플래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뭐 제2의 멤버분들을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 물어볼 거 물어보자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쪽으로, 이쪽으로 앉아요. 네, 일단 반갑습니다. 예. 우리 김바위 씨, 일단은 뭐,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26살, 김바위입니다. 혹시, 질문. 혹시, 이, 동네놈들을, 동네놈들이 연락이 왔을 때 좀 어땠어요? 기분이? 몰랐어요. 동네놈들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기분 좋고 말고 뭐 하고 자시고도 없었어요. 그래 여기 보니까 연기를 가르치신다고. 그러면 이게 연기 선생님이셨던 건데 뭐 연기는 뭐 애들 가르치곤 하는데 아직 사실 제대로 저한테 수강 받은 사람은 없고 연기는 잘하시겠네. 연기 잘하시겠네. 특이사항이 보니까 이게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. 기분이 너무 좋거나 뭐 위험을 느낀다든지 뭔가 감정이 너무 극한으로 가면은 갑자기 빵 터져요. 그러면 혹시 마동석 씨가 만약에 나타나도 이 분노조절 장애가 막 일어나는 겁니까? 마동석 뭐 할 거 있습니까? 그 새끼도 뭐 사람 아닌가? 난 이게 화내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짜증이거든요. 뭐랄까 임팩트 있을 수도 있고 좀 선을 잘 타야 될 것 같거든요. 네, 유튜버로서 잘 해낼 자신 있으세요? 뭐 각오라든지 뭐 이런 한마디 한번. 야 씨발 새끼들아! 내가 씨발 유튜버로 씨발 300만 돼서 너희들보다 훨씬 스타 될 거야 개새끼들아! 네, 정재영? 그 사람은 실물보다 잘생겼더라고요. 좀 뭔가 좀 친해지고 싶다? 뭐 요정도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동네놈들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이걸 뭐 웃는다고? 유치하다 해야 되나? 솔직히 재미없더라고요. 특히 그 키 큰 사람은 그 사람 좀 빼야 될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연기를 좀 별로 연기 못해 제 관점에서.
없앨게요. 그래요? 아씨 미안해요. 뭐 일단은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좀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뭐 좋아요, 구독 뭐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공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. 죽여버릴 거니까. 김바이 씨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좀 미친놈이시네. 아니 필요해. 어? 필요해. 아, 근데 그러니까. 미친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. 갑자기 이렇게 막 나이도 어리잖아. 오셨네. 안녕하세요. 네네. 네. 이쪽으로 앉으세요. 네. 깔끔하게 입고 오셨네. 야, 반갑습니다. 네. 아, 일단 뭐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동네 놈들이라는 네, 그런 놈들이고 네, 일단은 우리 삼도 씨 본인 소개 한번 네, 소개.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네 반갑습니다. 저는 28살 안삼도라고 하고요. 지금 유튜브를 지금 한지 한 2년 됐는데 아직 그 수익 창출 안 돼가지고. 네. 혹시 삼도 씨 저희 동네 놈들 알았어요? 아 동네 놈들이요? 누군지 알았어요? 사실 조금 즐겨 보는 채널은 아니에요. 제가 몰카 유튜버들이 똑같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. 그럴 수 있어요. 일단은 혹시 그 지금 뭐 하고 계신 뭐 일이라든지 그게 어떻게? 아 저는 지금 쿠쿠 주방 보조 하고 있습니다. 주방 보조. 취미가 맛있지. 쿠쿠. 쿠쿠 맛있어. 미안해 미안해. 취미가 표정 연습이신데. 어떤 표정? 이게 특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? 특기가 뭐 여기 보면 리을, 이응 뭐. 아 그 특기가 그 제가 특기를 치려고 했는데 그게 저기 좀 진정하시고 좀 속에 화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궁금했던 게 특이사항에 이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웃으면 안 되지. 아 죄송해요. 아니 진짜요? 이게 진짜예요? 아니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게 좀 강력한 게 징역 6개월을 수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징역? 예. 죄송해요. 형 너무 이렇게 죄송해요. 죄송한 사과드려요. 죄송한 사과드려. 죄송합니다. 일단은 뭐 그 이게 진단을 어떻게 뭐 받으신 거로 써져 있는데 뭐 어떻게?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뭐 각오 한마디 뭐. 뭐 각오 이제 동네놈들을 운영하시게 될 텐데 각오 한마디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그 영상을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첫인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고 아까 그 얘기 면접 끝나고 나서 그 찾아봤는데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. 솔직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찍어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100만인데 조회수가 8만? 그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? 물론 이게 첫 만남이니까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없는 것 같은데 특히 그 가운데 안진호 씨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. 방송하면 안 되는 얼굴이에요. 그거 하면 안 돼요. 아 네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고요.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유튜브 그 경험이 있고 앞으로 재밌는 거 만들어서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. 네. 이비중 씨.
저희가 이게 보니까 돈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캘리포니아 주립대?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형. 아 저 아시다. 수면에 이렇게 터지면 어떡해. 아시죠? 비트코인 아니지 않고 그냥 수소도